전 여기서 버돌이 오히려 오름 같은 거에도 조합은 괜찮다고 보는데. 와, 타이머인 거를 이러면 이게 야스오가 나를 따라가는 건가요? 근데 왜 안 움직이죠? 어떤 식으로 라인 배치를 할지. 근데 웬만하면은 이제 야스오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. 네. 이게 뭐 LCK 기준으로 봐도 뭐 이것저것 다 가능하긴 하니까. 여기 아이디가 이제 도브 선수면은 가만히 있는데요. 이거 지금 준비가 된 건가요? 가만히 있습니다. 아니면 뭐 지금 화면만 안 바뀐 건지 스왑 버그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오 이게 그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? 재밌어지는데요. 예. 타바지. 뭐 탑에 나르를 기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구마윗이 의존도가 좀 높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투사체가 많다는 거는 T1 입장에서 부담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수의 변수가 있다 보니까. 그러니까 둘 다 탱이라면 본인이 원하는. 오. 제가 딱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. 1라운드 네. 얘기. 네. 둘 다 지키는 거 잘하는 챔피언인데. 그렇죠. 우선. 아, 교환을 좀 세게 해보네요. 오공이 지금 잔뜩 뿔이 났는데. 네. 뚜껑이 열렸죠. 일단 나르가 한번 앞에 들어와서 캐년 왔어. 캐년. 이러면 탈출 기회가 없으면 캐년 왔어요. 나오기 전에 뭐 보이죠? 자 레드 펀치 한번 맞고요. 그리고 그렇게 지나갔으면 그래도 거리가 좀 애매해서 이 정도면은 잘 빠져 나왔네요. 드리블 잘했죠 이 정도면? 네, 굉장히 위험했어요. 아, 이런 거 잡히고 시작했으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. 이거 켈린도 와 있고 쇼메이커도 미디어 와 있는 상황에서 순간 이동으로 하이머딩거도 이동하고 있습니다. 박치기는 성공을 하는 것 같고요. 이러면서 나오는 드래곤이 중요하겠죠? 이제 들켰어요. 예. 지금부터가 그러면 에복에서 뭔가 하나요? 네. 뭔가 한 방을 노려보나요? 근데 달려들었다가 일단 대단을 열었고 아래쪽 갈리오 포탈 짜면 딜이 아주 장난 아니죠? 엄청난 네, 변수가 나왔죠? 엄청 많이 맞았고 그래서 이거 먹어야 돼요. T1 무조건 먹어야 돼요. 탑 지금 일단 갈리오를 이탈했거든요. 그 탑이 지금 뜯기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아직 14분 전이거든요. 자 그러면 드래곤을 마무리 지을 듯 보이는데 그 전에 일단은 버돌이 어느 전을 합니다. 이제 이 구도에서 나르도 분노 관리 좀 해놨고 이제 딩거가 자리를 이제 어떻게 잡냐. 뽀삐가 박마를 돌렸며 아 이거 블라인드 시야로 날아왔어요. 그렇죠. 그리고 갈리오가 그래도 빨아들였는데 큰일 날 뻔하고 갈리오가 이제 그런데 하이머드가 딜로 밀었고요. 전선이 밀렸죠. 일단 전령을 잡았습니다. 와 캐니언. 캐니언.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갈리오가 안 죽은 게 천만 다행이라고 봐요. 그대로 가서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. 자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방면을 상대편을 날려버리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딜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전력을 먹었고요. 상대... 다시 볼까요? 야, 당겨친다. 야, 나 여기 막 혼자서 날려볼게. 날려볼게 그냥 대충. 두 명 날렸어. 뺏거. 한참. 길목 막아, 길목 막아. 빼. 이게 아이스 같은 데로 먹고 있어요. 여기에 일단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빌딩이 하나씩 세워지는 거거든요. 예, 뭐 호텔 네. 이런 거 세워지고 있습니다. 자 왔어요. 그러면서 자리 잡고 이러면서 뽀삐가 방망이 또 치면서 구도를 봐야 되는 자, 안쪽에 50. 예. 넘어갔음. 자, 이러면 전면 써서 너무 오란 얘기죠? 뒤에 다 들어가나요? 나르가 레이저 한번 쳤습니다. 나르가 분노 채우고 있어요. 크리돌입니다. 근데 드래곤. 요거요. 아니, 지나쳐. 근데 그 시간 상대 먹을 만해. 넘어갔어. 넘어갔어요. 오너가 먹었어. 근데 오너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가능하죠? 방금 거 뺏는 거는 진짜 큰 거 같아요. 리에게도 근데 갈리오가 되면서 헛갔어요.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. 이거 쇼메이커 도미나 아주 야수인데 근데 캐어 잡혔어요. 야수들이 못 들어가요? 그렇죠. 장막이 빠져있거든요? 자 이러면 쇼메 공격합니다. 살아나가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쇼메이커 위험합니다. 자 이거 바론까지 연결됩니다. 쇼메이커 전사 이러면 다먹기야 비상. 자 미드쪽 밀어내면 바론쪽으로 돌아왔어요. 이거 딩고도 궁이 빠져있는 거고요. 맞습니다. 자 어떻게 이걸 막아낼 수 있나요? 위쪽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. 자 T1이 기회 제대로 잡았어요. 이거를 과연 이거를 어떻게 뭔가 스킬들로 막아내기에는 참 쉬워 보이진 않는데 딩고 궁이 있으면 막아봤는데 딩고 궁이 빠진 그렇죠. 거거든요. 아지르가 궁 있는 걸 어떻게 변수로 갈리오가 눈치 보고 있어요. 네. 자 근데 페이커가 올라와요. 왜팔 갈리오 들어왔어요. 자 탈이 분야로 아지르가 미리 됐는데 이거 딜홍이 데미지가 포탑이 데미지 태워주면서 야 관이 힘을 내나요. 이렇게 정말 이게 막아요? 막아내기만 해도 이거 막았어요. 이거 막았는데요? 근데 다시 압박을 하기에도 근데 다시 하기 좀 애매해요. 그렇죠. 이제 뽀삐도 오니까 맞다. 이게 맞는 거 같은데. 근데 살기네. 이거 버돌이 밀치면서 근데 같이 버돌이 이게 잡혔어요. 한 번에 죽었어요. 대박이 났어요.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? 신팀의 세 번째 드론 사냥에 나설 수 있을 만한 환영입니다. 다몽기 아직 발언도 못 치고 있는 것 같고요. 와 이게
변신한 타이밍에 또 그거를 슈퍼플레이로 연결이 되네요. 그 각이 나오는지 봐야 돼. 그리고 이번에는 오, 도다치 버덜떡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. 이번에는 대응이 됐지만 그래도 밀어내면 T1도 그렇죠. 애초에 목적은 이거였으니까요. 그리고 이용해보겠다? 자, 많이 쓰긴 썼다라고 판단. 자 네. 이거 제리의 궁극기 없다. 일단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긴 해요. 말씀하신 대로 제리 궁 빠졌다가 좀 근거 중에 큰 부분일 텐데 네, 좀 중요하긴 하죠. 제리의 핵심이니까. 네. 그래서 이거는 버스각을 잠깐만 빠졌고요. 도발 빠졌고요. 이거는 그냥 버스각 근데 바론이 지금? 네. 1년 내로 바론 때문에 약간 자 바로 아니 유미가 먹었어요. 유미가 먹었습니다. 아니 이거 유미가 먹었어요. 다 먹기야 피자.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유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완전 비상. 그랬을 것 같은데. 근데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방만 돌려서 날리고 왔다? 어, 네. 아, 근데 요것도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고 그 사이에 일단 날아갔습니다. 그래서 캐년이 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돌았거든요. 네. 근데 갈리오가 왔다 갔다 하는 거. 아, 결국에 이것도 어쩔 수 없다. 아, 근데 어디까지 판을 길게 끌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. 그러면 한 번 더. 한 번 더 묻고 따블 여기 한 번 더. 아 근데 길게 엄청 길게 가네요. 그럼 그 전에 뭔가 사고를 한번 쳐야 되는 담원기한데 미드 쪽에 이미 도난한 거죠. 이거 이렇게 들어가네요. 네. 이런 게 이제 또 빠르니까 대응이 좀 어려워지죠. 그냥 걸어가다 빠지는 것만으로 약간 대쉬 같은 느낌을 줍니다. 그냥 다 내주고 한 방. 아 이거 더 참아야 되나요? 갑니다. 자 12,000 네 사옵니다. 와드 있는 거 알았어요. 여기에 명운이 달렸어요. 사옵니다. 빠졌고요. 왼쪽에 갈리오. 이거 갈리오 잘 봐야 돼요. 그렇죠. 자 이동합니다. 캐린 위험인데. 캐린 한 번 위험인데. 자 그 갈리오가 지금 약간 미드에 심어두거든요. 아예 뺄 수 없다. 그냥 버스트? 그냥 버스트하자. 근데 갈리오 영수전. 근데 이게 아픈데요. 여기 지옥이야. 봄빛 전사. 사건사. 그 장로를 아트리가 먹었어요. 근데 문제는 장로를 쓸 사람이 없습니다. 이제 강릉의 티켓 주인공 이름이 쓰여지기 일보 직전. 아, 너무 늦은 건 아니지. 안 늦었어요. 지금 타시면 됩니다. 티켓 이거 봐 우리 거야. 무당의 주인공 한 장은 이미 가려졌습니다. 그리고 또 한 장의 주인공이 지금 결정되기 일보 직전입니다.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지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넥서스가 파괴됩니다. 지대 나와. 너무나도 생생했던 상황이었죠. 지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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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힘드냐. 민영 친구도 잘했고 나이스. 택도 가고 싶었는데. 아 근데 맵다. 강릉 사랑해. 나이스. 나이스. 와 긴장감이 목 위까지 차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네요. 네. 아 3대2입니다 게임이 완전 후반까지 가는 게임이었음에도 서로 딜이 안 높은 거 자체가 실제로 완전 뭐 한타 이런 게임이 아니었죠? 네. 네. 맞습니다. 굉장히 고요한 어떻게 보면 약간 냉전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테크를 올리는 속도나 뭐 미래 전망 봤을 때 T1이 좋아 보였거든요. 결국은 테크가 완성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